그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쉬하고 그러잖아요. 지금 연하남자친구 뭐 그런 거. 연하 남자친구. 뭐. 야, 언니가 직접 죽여본 내 남자들이 나오니까. 아니, 그게 아니라 벌써 36년째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래하러 많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 프로포즈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근데 이제 자랑하는 거야 지금. 아니야, 나 있는 그대로. 근데 이제 거의가 뭐 10년 아래 또 뭐 최하는 15년 아래 보통 8년이래요. 대시하는 남자들이.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호라비야 지금 친구도 한 4년 됐는데 내가 애야. 애. 진짜요? 이 상대는 완전 내 위에 오빠야. 왜냐면 그렇게 리드를 해.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.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바빠요. 내가 언제 올라가면 되는데. 이게 그렇잖아. 친구라는 게 무슨 꼭 뭐 이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것 자체도 이게 젊어지는 거야. 서로 공유하고 밥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가고. 이 아름다운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원주 선생님 너무 부러워. 진짜 너무 부러워. 눈빛으로 뭐. 정말 이거 남이 얘기 듣는 거 같아. 남의 나라 얘기.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가 와도 참 시적으로 와. 어떻게요? 뭐 예를 들어 뭐 사랑하는 애요 뭐 오늘은 뭐 이렇게.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엔돌핀 생산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.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걸 제일 싫어해 나는.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. 아니 스킨십 정도야. 그걸 뭘 물어봐. 나 촌스럽게 물어본 거죠. 그럼 언니 성교육도 언니가 다 시키는 거야? 뭐라고? 성교육. 나 이거 때문에 미치겠네. 아니 스킨십 얘기할 때 완전 이게 눈이 막 이렇게 되셨어요. 전원주 씨도 굉장히 섹시해지고 계세요. 요즘 머리가 왜냐면 하나만 튀겨서 훨씬 더 좋아요. 네. 요새 물 올랐다니까. 아니 근데 여기다 눈이라고 그러대잖아.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보면 어머니래 나. 그러면서 분위기가 틀어지잖아. 어머니.